KTX 열차가 영동 터널을 통과하던 중 터널 내부의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객차 일부가 탈선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동물 생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육 환경 또한 열악해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올해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행정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대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된 뒤 현 사직동 청주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열차가 영동 터널을 통과하다가 터널 내부의 물체와 충돌하면서 객차 한 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KTX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짐을 들고 급히 빠져나옵니다. 객실 내부 유리창들은 구멍이 뚫리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제23열차가 영동터널을 통과하던 중 터널 내부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객차 한량이 궤도를 이탈한 열차는 선로 위에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 300명가량은 사고 후 1시간 20분쯤 지나 대체 열차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KTX 열차 107편이 30분에서 최대 3시간가량 지연 운행됐고 9편은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대전 동대구 구간을 운행하는 일부 KTX 열차는 일반 선로로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탈선한 객차의 바퀴를 교체하고 기중기를 투입해 객차를 선로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진주행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중기 투입, 전기 공급선 복구 등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를 충격한 터널 내부 물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동물 생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통해 들어온 영상 속에는 열악한 고양이의 사육 환경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 동물 생산업자인 A씨가 운영하는 고양이 분양 블로그입니다. 렉돌 품종의 고양이로 분양가는 한 마리당 200만 원 안팎, 많게는 3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120에서 300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실제 고양이를 키운 곳으로 추정되는 청주의 한 아파트 내부 모습은 블로그 속 홍보 사진과는 정반대입니다. 집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고 바닥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쓰레기 사이사이에서는 고양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생산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파리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여기가 파리가 막 열 몇 마리씩. 등록 장소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생산업이 이뤄진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제가 두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집에서 데리고 왔었어요. 이 같은 사육 환경은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 안에 새끼 고양이랑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사육 관리 의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반면 A 씨는 모든 의혹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당시 고양이를 짧은 기간 아파트에 옮겨놓은 것일 뿐 아파트 내에서 동물 생산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육 환경에 대해서도 개인 사정으로 약 일주일간 청소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동물단체는 A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건설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업들이 매듭 지어지고 또 새로운 과업들이 추진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기존 도시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행정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2030 행복도시 완성 기반 구축, 스마트 탄소 중립도시 건설 선도,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오는 8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대비하고 수도권 기능을 수행할 다양한 시설을 구축합니다. 또 부각역에서 북대전 IC 등 2개 노선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오는 4월 회덕 IC 연결 도로를 착공하는 등 광역 교통도 개선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경부고속도로와 신대동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간 총 현장 0.8km를 왕복 4차로로 조성하고 올해 약 4천 세대의 주택이 준공되고 7천 세대의 주택이 차질 없이 착공되면 정조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6-3과 5-1 생활권 유지로 공급될 예정이고 금년 준공 물량 4천 세대는 4-2 생활권, 1-5 생활권 중심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세종시 집값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행정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광역 상생발전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시 강내면 흥덕구청 옆에 대규모 체육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된 뒤 시민들의 복합문화 체육시설로 사용됩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내면 흥덕구청 서역 부지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이곳 6만여 제곱미터에 국비 등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천 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헬스장, 스포츠 과학센터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오송에 건립을 원했지만 시유지가 포함돼 있고 시내권과도 가까워 활용도가 높다는 청주시의 부지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가 운영비 부담이 큰 수영장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을 거쳐 최종 부지와 입주시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유대회 개최권을 따는 뒤 대회전인 2027년 시설을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강내면 실내체육관은 유대회 기간 체조 경기장으로 사용된 뒤 50년이 다 된 현 사직동 청주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어린이 유엔기구인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아동들을 위해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건데 청주시는 아동 친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옛 쓰레기 매립장을 지역명소로 바꾼 무남생태공원. 웬만한 학교 앞에 통학 안전을 위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도심 안전 속도를 시속 50km나 30km로 낮춘 것 또한 모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고려한 정책들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드물게 지난 2015년 아동정책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청주! 이런 노력의 결실로 청주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우리 공공이 서비스를 많이 줘서 아동들이 마음껏 뛰면서 자랄 수 있다는 게 그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걸 지키는 도시, 아동 친환경 도시를.
아동친화도시 청주를 위한 정책 개발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문암생태공원 같은 곳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공간이 더욱 늘어나서 청주시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연하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게.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원년이 된 2022년 청주시는 현재 전체 예산의 16%가량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단양 향토기업인 성신양해가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모아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탄소 자원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총 390억 원에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청정 연료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성신양회입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생산에 나섰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는 메탄올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CO2를 포집한 것을 화학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었다는 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 성신양회는 연구기관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 통합 공정을 구축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2025년까지 39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적 변환을 통해 청정연료인 메탄올을 생산하고 나아가 디메틸에테르와 수소까지 생산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용, 연료 부동액 등으로 쓰이는 메탄올은 현재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경우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하루 8천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차세대 연료인 디메틸에테르와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단양군이 청정연료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청정연료 생산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연료의 생산기지 특화로 단양군이 탄소 중립의 선도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8명, 진천 5명, 음성과 단양군 1명씩입니다. 확진자 40명 중 학생이 15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환자가 추가된 집단 감염 사례 9개 중 유치원과 초중고, 학원 등 교육 관련 시설이 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충주시 연수동 60대 내국인이 오늘 오전에 숨져 충북의 누적 사망자는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가정에 이동형 음압기를 지원합니다. 재택치료 가정에서 가족, 이웃 등에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청주시 재택치료 가정 한 곳에 시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음압기 요청 가구를 대상으로 면역 취약 동거인 수 등을 종합 판단해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청주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15톤을 기준으로 동지역은 13,650원에서 3,440원 오르고 읍면지역은 7,650원에서 1,875원이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하수처리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매년 25%씩 사용료를 올리도록 조례를 바꾼 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박덕흠 의원이 제명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박 의원 등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충북교총 회장을 지낸 김진규 청주복명중학교 교장이 6월 1일 치러지는 18대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진균 교장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재검토와 공정경쟁을 방지하는 제도 폐지 등 김병우 교육감이 이끌어낸 충북교육의 방향과 차별화된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진균 교장의 가세로 교육감 보수 성향 후보로는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과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 등 3파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해성약품 안형모 대표가 CJB 청주방송을 통해 적십자 특별성금 1,400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해성약품과 진선메디칼 등 계열사 두 곳이 임직원 70여 명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솔밭중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을 위해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기부한 교복은 1,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이후 충북 지역 기름값이 7주 넘게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충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34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175원으로 떨어졌고 경유는 1,444원으로 160원 내렸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